그리고 함께는 스타크래프트 또 데메이크 더 스타 리그 시즌 5 본선 승자조 라운드 두 번째 2라운드의 경기 이어서 중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경기는 태태전이죠. 스페셜 선수와 김도욱 선수의 태태전. 네, 양 선수 원가스 사신 더블을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건설로봇은 보진 못하고요. 스페셜 선수는 타임 선수를 3대0으로 꺾고 올라왔습니다. 아쉽게도 이제 유튜브에는 올리지 않았는데 왜냐면은 너무 렉이 많이 걸렸어가지고요. 경기 중계를 제대로 못해서 못 올렸고 경기도 제대로 못 봤지만 압도적으로 3대0으로 꺾고 올라왔고요. 김도욱 선수는 예선에서 1등으로 진출했기 때문에 오늘 첫 경기입니다. 지금은 크롬으로 다시 켰어요. 버벅거림 바로 파이어폭스 가려고. 왜냐면은 저는 좀 약간 공대 마인드가 있어요. 대학교 못 갔지만 좀 계속 실험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이런 환경에서도 렉이 걸리나? 저런 상황에서 렉이 걸리나? 이러면 요거고 저거면 저거다. 뭐 요런 걸 좀 하는 타입이라 아주. 군수공장 반응로 달아주고 있는 김도 스페셜은 반응로 안 달고 해변 꾸준히 찍어주면서 군수공장 일꾼 하나 잡기. 아우 좋아요. 이거 하나 더 잡기? 이거는 좀 선 넘었는데? 아이고 하나 더 잡기? 설마? 아유 이거는 지금 말도 안 됩니다. 세 개나 잡혔어요 같은 빌드인데. 너무 서운한데요? 이거는 너무 서운한데요? 팝폭 좋은 곳을. 아니야 나는 팝폭을 안 쓰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팝폭을 쓰려면은 당장 지금 막 크롬 확장 프로그램 팝폭용으로 다 따먹고 해야 돼가지고 일단 그런 거지. 당장 이제 오늘 또 방송해야 되는데 또 막 이것저것 바꿔야 되잖아. 어제 그 팝폭 좋은 거 알았다고 바꾸는 거 아니지. 저는 좋은 거 있으면 솔직히 써요. 바로 바꿔요. 근데 지금은 시간이 좀 되게 촉박했죠. 한 번 더 버벅거리면 내일도 휴방이 있기 때문에 바로 그냥 팝폭으로 바꾸려고 오늘 크롬으로 한 거예요. 그래도 잘생겨서 괜찮아요 크랭크님. 자 봅시다. 스페셜은 트리플을 빨리 갔고요. 지금 김도욱은 염차를 좀 찍어주면서 정면 압박 해방성과 함께 견제까지 준비하고 있어요. 벙커 타이밍 너무 좋고요. 자 밤까마귀 반응로 해병 찍어주려고 합니다. 오 스캐너 탐색 끝나자마자 바로 취소하고 군수공장을 옮깁니다. 해방선 지금 앞마당 쪽으로 가요. 화염차도 들어가는데요. 오 전차 끊고 전차 그만 염차 센가요? 오 김동 근데 너무 잠깐만 건설 로봇 여기 있고 저기 있고 여기 있는데 아 잘 빠졌고 사이클론 점사. 사이클론 잠사하면 이제 해방선 끊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자꾸 올라오게 하면 안 돼요. 스페셜 맞죠? 스페셜 맞죠? 야 이거 피해 너무 많이 봤는데요. 야 해방선으로 일꾼 견제가 아니라 그냥 전차를 잡아 먹어버리면서 여기서도 또 다시 한번 해병. 아 그래도 해병 겨우 살았습니다. 자원 채취 계속 마비 당하고요. 김도욱 트리플 따라갑니다. 자동포탑 뒤쪽에 떨어뜨려가지고 해방선 잡는게 낫지 않을까요? 아 일꾼 또 잡히고요. 계속 시간 법니다. 김도욱 대단하네요. 어 뭐야 벤시카 잠깐만 이게 뭐야 이거 스페셜 앞마당인데 이게 뭐야. 아 이거 스페셜 앞마당인데
대신에 차라리 냉정히 봤을 때 본진으로 가는 게 맞았어요. 그러면 밤까막이 여기 다 있었기 때문에 더 피해를 봤을 텐데. 아니 본진 가는 척하고 이러면서 싸클 벤시 더욱더 김도 굉장히 센스 있는 체제로 가고 있습니다. 해방선도 돌리고요. 너무 괴롭힌데요 이거? 이러면은 있던 우정도 다 없어지겠어요. 아... 다운체치 마비 또 나오고 벤시. 야 이거는 그냥 솔직히 레더였으면 그냥 지지를 쳐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게임 끝났어요 이거. 일꾼 점사 대단하네요. 그 스페셜이 올라와서 사신으로 일꾼 3기 잡은 거 솔직히 굉장히 선 넘은 행동이긴 합니다만은 방금 김도욱은 그냥 좀 꼬집힌 걸 가지고 턱을 주먹으로 날렸어요. 이거는 좀 어떡하죠 이거? 자기장 가속기 연구 완료가 돼있나요? 사이클로? 돼있네요. 너무 세네. 툭툭 때렸는데 사이클로 하나 잡혀버리네. 일단 메카닉 대 메카닉 가네요. 네 번째 베이스 올리고요. 대놓고 지었습니다. 역벤시 센스 참 좋습니다. 스페셜 이런 느린 벤시는 보통 생각을 못해요. 이러면서 막아내고요. 요거 요거 따라가려면은 30기 잡아야 돼요. 30기 30기 이거는 지금 피해도 아닙니다. 본인이 받은 피해에 비해서는 피해가 아니에요. 너무 수비하러 안 오는데 아무 병력이 없나요? 사이클론이 없나? 12기 아 당황했죠. 스페셜 센스있는 역벤시 이건 굉장히 센스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요 지금 일꾼 15개 잡혔잖아요. 아직 16개 잡혔는데 아직 김도욱이 더 많고 업그레이드 김도욱이 훨씬 앞서나가요. 네번째 베이스도 훨씬 빠르고. 그래서 초반에 피해본거를 따라가려면은 진짜 엄청난 숫자를 잡아야 됩니다. 아직까지 김도욱이 좋아요. 훨씬 좋죠 훨씬. 이거 보면은 짜증날겁니다. 아 이거 뭐 이만큼 차이가 났나. 지금 일꾼 3기 일꾼 어디 잡히고 있죠? 스페셜 일꾼 잡히고 있어요? 접어 접어 접어. 아 잘합네요. 잘하네요 김도욱. 잘합니다. 굉장히 잘하네요. 일단 상대방이 벤시 또 잡아주고요. 업그레이드 지금 무기고는 있나요? 스페셜 업그레이드 아예 못 따라가고 있어요. 같은 체제인데 업그레이드 이만큼 차이 나는 거는 확실히 지금 좋지 않죠. 2업도 찍어줬고요. 지금 스페셜은 1, 2업도 못 눌렀는데 2업을 찍었습니다. 스페셜 선수는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아! 이거 자기장 가속기 연구돼 있어서 사령부 진짜 눈 깜빡하면 끝! 김도욱 잘합니다. 일단 겨우 병력은 잡아냈지만 김도욱과의 베이스 하나 업그레이드는 두 단계 차이가 나고 있어요.
김독 먼저 가서 싸워주면은 이것도 김독이 좋죠. 통통포대 사이클론 뒤쪽에 전차 모두 하고 있어서 꽝. 여기서 업그레이드를 안 따라가면은 가능성이 있냐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스페셜 센스가 좋은 거예요. 뭐냐면은 애초에 사이클론이랑 전차는요, 일단 사이클론의 저 목표물 고정은 공격력 업그레이드 영향 안 받고요, 공성전차의 업그레이드 있으면 세지만 없어도 한방 한방이 굉장히 셉니다. 그래서 여기서 업그레이드 따라가면은 물량을 절대 못 따라가요. 센터 주도권을 단 하나도 못 가져갑니다. 그래서 업그레이드를 완전 포기하고, 그나마 포기해도 되는 체제니까 물량을 맞춰주면서 움직임 싸움 거는 거는 지금 스페셜이 정말 잘하고 있는 거예요. 센스가 좋은 겁니다 이건. 다섯 번째 베이스 한번 취소시키면서 지금 베이스 수차 맞춰주고 있는 스페셜. 야, 로건기를 이렇게 따라가는 거는 저는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잘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일단 김도옥은 업그레이드 그래도 잘 계속 눌러주고 있고요. 더 이상의 자리를 내주지 않기 위한 라인전도 잘해주고 있습니다. 스페셜도 다섯 번째 사령부 지어주면서 업그레이드를 포기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계속 따라가고 있는 상황. 어우, 전차 두 개밖에 없는데 스캐너 탐색이 없어가지고 정보를 몰랐던 스페셜이 거의 속담이 있죠.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속뚜껑 보고 놀란다. 네, 김도 압박합니다. 사이클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목표물 고정은 업그레이드 영향을 안 받아요. 공격력 업그레이드. 그리고 지금 일꾼을 14개나 잡았는데 어디서 잡은 거죠? 아까 거기서 잡은 건가? 20개 어디 잡고 있어? 지금 일꾼 잡고 있어요. 어디서 일꾼 20개 잡은 거야? 벤시 들어간 건가? 이거 말고, 이거 말고. 지금 스페셜이 20개 잡혔거든요? 앞마당에 벤시 들어갔나? 야, 잘 막았지만, 일단 일꾼 많이 내줘서 여전히 김도욱이 하나씩 더 가져갑니다. 지금 업그레이드 포기한 것도 굉장히 커요. 당연히 목표물 고정은 쿨타임이 있는 스킬이고요. 공성전차도 그냥 솔직히 같은 숫자끼리 싸우면 업그레이드 높은 게 당연히 좋죠. 그것도 근데 지금 일꾼까지 잡히는 바람에 인구수 차이도 나고 있어요. 그래도 목표물 고정의 힘으로 다시 한번 사이클론 잘 싸우죠. 이게 업그레이드 두 단계씩 나왔는데도 사이클론의 목표물 고정은 한방 한방의 데미지가 워낙 세고 공격력 영향을 안 받는 스킬이기 때문에 정말 잘 싸우고 있죠. 원래 다른 체제라면 이거 말이 안 됩니다. 업그레이드가 4단계 차이 나면은 우리 싸움이 1도 안 되는데 정말 잘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계속 제가 칭찬하는 게 정말 센스가 있는 거예요. 조합 대 조합을 보고 불리한 게임 따라가는 법을 알고 있는 스페셜. 정말 잘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편의 진군도 하고요. 목표물 고정 대 목표물 고정. 퉁퉁포로 싸웠을 때는 공방업 공성전차 대 방산업 사이클론이라서 이거 좀 약하죠. 일꾼 어디서 지금 스페셜 일꾼을 12시에서 잡고 있는 것 같은데 스페셜 전차 배치 잘했고요. 이쪽 행성 요새 날릴 수도 있어요. 아, 스페셜 욕심냈네요. 저거 궤도사령부 만들었네요. 일단 스페셜 멀티 하나 날릴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김도옥도 병력을 돌렸거든요. 저 돌린 병력도 김도옥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정면 쪽에 행성 요새 목표물 고정 물면은 순식간에 깰 수 있는데 스페셜의 경기력이 너무 지금 잘 따라오니까 김도욱이 좀 말립니다. 김도욱이 근데 워낙 유리해요. 지금 전순도 먼저 갔고요. 공방 3업 대 공방 빵업이기 때문에. 아, 이거 근데 사이클론의 목표물 고정이 참 이거 방산업이라서 지금 공방업 화염차가 때리는데 빨피 사이클론이 굉장히 늦게 죽죠.
오, 전차 모두. 지금 스페셜에 한 대 더 먹고 있어요, 한 군데. 오, 딸려 들어갔고, 오, 딸려 들어갔고, 잠깐만, 이거 사이클론 추가되면은 목표물 고정은 공격력 업그레이드 영향 안 받는다고 해서 여전히 셉니다. 공방울이라도 세요. 3전순으로 이거, 오! 야, 일단 멀티 옮겼고요. 앞마당 사령부 옮겨주면서 멀티 먹어주는 판단 좋은데 이건 날아갈 수밖에 없어요. 일꾼 그냥 빠지는 게 낫습니다. 전차 사이클론 목표물 고정의 힘은 정말 어마어마하거든요. 이 메카닉의 한방 한방이 정말 세고 사이클론이라는 유닛이 특수하기 때문에 업그레이드 지금 6단계 7단계 밀리는데 싸움이 되는 거 싸먹었어요. 잠깐만요, 이거는 이제는 업그레이드 아무 관계가 없는 물량 차이가 나는데요. 이거는 진짜 스페셜이 잘한 겁니다, 여러분들. 자꾸 김도욱이 못한 쪽으로 자꾸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건 또 이해는 할 수 있어요. 워낙 유리했던 게임이니까. 근데 스페셜이 잘한 쪽으로 보면요, 한도 끝도 없어요. 판단, 전술, 물량 찍기. 와. 이건 스페셜이 정말 잘했습니다. 정말 잘했어요, 이거. 대단하네. 두 번째 세트 시작합니다. 매번 오, 퓨리티 앤 인더스트리 처음 보는데요. 어제도 한 판도 안 나왔고, 어제 한 판 나왔나? 안 나왔던 것 같은데. 일단 오늘도 한 판 안 나왔고, 이 맵을 배나는 사람들이 많아요. 5판 3선이니까 선수들 둘 중에 한 명이라도 이 맵 배나면은 안 나오잖아요. 이 맵은 테란전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푸저전도 안 나왔잖아요, 푸저전도. 그래서 좀 많이 독특한 맵이다 보니까, 독특한 맵은 일단은 변수가 많다 보니 일단 배나고 보는 선수들이 많긴 많아요. 몇 경기 더 남았냐고요? 지금 요거 끝나도 3경기 더 남았어요. 아직 멀었습니다. 오늘은 아침 7시에 잘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밥을 이거 끝나? 어? 야, 패셜 패셜 스페셜 잘하는데요? 야, 이 선수가 이제 그냥 해외 테란에서는 원탑이네 이제. 그러니까 뭐 타임 클랩 막 따라와도, 아 대단하네 이거. 판단도 너무 좋아요 지금. 근데 사실 저거 빌드 타임이 잘 계산해야 됩니다. 오래 걸리는 건 맞거든요. 슬슬 빠져야 돼요. 와, 타이밍 계산도 기가 막히네. 이거 봐. 아니 저기 바가 보이나? 야, 잘하네. 실력이 좋네. 기본기가 뛰어나네. 기본기가 진짜 뛰어나네요. GSL에서는 좀 아쉽게 광탈을 했는데, 와, 여기선 너무 잘하네. 우주공항까지 바로 타고요. 해병 화염차 꾸준히 찍어줘야 됩니다. 사실 나오는 시간이 2분이니까 당연한 거 아니냐고. 여러분들 여기 제 3자로 봤을 때 되게 당연한 거 실수 다 하잖아. 오늘만 해도 몇 번 나왔는데 그거 잘 봐가지고 칭찬했는데 그거 당연한 거 아님? 그러면 다 페이크지. 왜 이렇게 칭찬해 인새끼. 아까 경기도 후안이 잘한 거보다 도우기 못한 거 얘기만 많이 나오던데. 칭찬을 하면 살면 좋지 않을까요?
해방선 테크 차이는 꽤 많이 나죠. 야 이거 평지인데 대놓고 나가서 집 짓는 것도 욕심 아닌가? 자신 있어. 사신 염차가 올텐데 뭐 못해도 뭐 사이클론까지 올텐데 이거 자신 있네. 와 이것도 진짜 대단하네. 해방선 갑니다. 사이클론은 김도옥도 감이 좋아요. 해방선 올거 생각하고 압박을 한거예요. 지금 사신 사이클론 사신 염차로 정면 압박 못하면 이건 답이 없거든요. 야 역시 김도옥은 찌릅니다. 그러면서 사이클론은 수비하거든요. 이게 언덕에 짓는게 진짜 욕심내는거예요. 근데 해방선 먹었고요 김도옥. 이러면은 사이클론 빨리 와서 같이 싸우면 됩니다. 이거 스페셜이 언덕 사령부 했으면요 그래도 훨씬 유리한데 괜히 대놓고 지어서 이거 취소당하면은 유리한거 다 날아갑니다. 김도옥 사이클론 빨리 와야돼요. 유리한 거. 야 사이클론까지 기다리는게 어땠을까요? 아 저거 잡으려다 몸을 잡아서 사실 다 잡혔어. 사이클론 오는데 아 불리하다 보니까 욕심을 냈습니다. 저 사이클론은 체력 다 찼구요. 컨싸움 컨싸움. 오 와 사신 잡혔어요. 이싸 이싸. 사이클론 먼저 물었어요. 김도옥이 먼저 물었구요. 그러지만 뒤로 빠지면서 살려내고 오히려 상대방의 사이클론 잡아내고 스페셜. 대단하네요. 대단합니다. 야 김도욱이 최근에 그 천적 관계라고 볼 수 있는 전태양한테 맨날 졌는데 전태양까지 이겼던 해방선 들어갔나요 또? 바이킹인가요? 일꾼 잡았구요. 일단 스페셜이 굉장히 유리합니다. 오 저런 거 좋아요. 변수 창출 좋습니다. 오른쪽으로만 가는 잼미니 맵으로는 못 이겨요. 지금 스페셜이 먼저 앞서 나왔기 때문에 앞만 따라가도 못 이기거든요. 이거 몰래 멀티를 가면서 변수 창출해주는 이 모습 굉장히 좋습니다. 아 근데 아니 이걸 본 꼼꼼하네. 꼼꼼하다. 어 꼼꼼해. 이거 오는 거 어떡하지? 올 텐데 어떡하죠? 너무 꼼꼼하네. 이거 그래도 오는 걸 봤기 때문에 진짜 막 기가 막힌 전술, 막 엄청난 사이클론 목표물 고정 컨트롤. 안 되나요? 아 너무 그냥 쭉 왔는데. 물었나요? 아 전차 못 물었어요. 김도옥 올라옵니다. 슬그머니 올라오는데 여기까지 왔어요. 건설로봇 동반까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일단 사이클론 물었고요. 김도옥 컨트롤 아 정말 잘했어요. 하지만 결국에는 피해가 쌓입니다. 잘했어요. 잘했는데 GG. 와 네. 김치찌개 부동의 원탁 참치 김치찌개. 그리고 넘을 수 없는 38차원의 벽 소고기 김치찌개야. 진짜 별로야. 더 비싼데 맛없어요. 잘하면 일반식으로 돼지고기 김치찌개 하듯이 소고기라니까 맛없어요. 진짜 맛없던데. 꽁치도 맛있긴 해. 꽁치 맛있어. 저는 원탑 돼지고기, 투탑 참치, 삼탑 꽁치
2탑이랑 3탑은 좀 차이 별로 안 나고요. 1탑은 좀 커. 굳이 따지자면 저는 죽기 전에 먹고 싶은 음식은요, 꼬들밥에 진짜 돼지고기 김치찌개. 제가 사용수면은 맨 마지막에 먹고 싶은 음식은 정말 맛있는 돼지고기 김치찌개와 꼬들밥 먹겠습니다. 정말로. 진짜. 아니 굳이 내가 오 투병형 원주민 공포판한 거야. 스팸 김치찌개도 괜찮은데 굳이 따지면 꽁치랑 참치 미치니. 너네 진짜 헥토 나오는 게 캠 끌 때 잘생겼다 좀 하지 마요. 내가 얼굴 보고는 차마 그런 말 못하겠지. 요거는 뭐죠? 봤고요. 저 근데 아까부터 화장실 자꾸 참고 있어서 소변 잠깐 보고 올게요. 별일 안 일어날 것 같거든. 무슨 일 일어났나요? 무슨 일 일어났죠? 오 사신 하나 먼저 잡고. 오 염차 잘 긁었어. 아 너무 긁혔다. 너무 긁혔다. 이거 김도옥이 많이 좋죠. 김도옥 두 번째 사령 완성됐고요. 궤도 올리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염차가 두 개가. 아이고 이거는 너무 피해 보는데. 근데 1세트 때 이거보다 더 피해 봤는데도 역전했거든요. 1세트 생각하고 끝까지 하면은 또 반대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김도옥 일단 냉정히 봤을 땐 좋아요. 지면 안 되는 게임이긴 해요. 김도옥 정도로 이제 올해는 드디어 우승권을 한번 넘볼 수도 있는 기량을 좀 선보이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이런 경기는 잡아줘야 됩니다. 1세트도 스펠 선수를 많이 칭찬했지만 김도옥 선수가 실수를 했기 때문에 역전을 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일단 화염차가 센터 시야를 밝혀주러 가면서 저는 홍삼 에브리타임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2시인데 아직 5판 삼성 경기가 3개나 남아있어. 많이 남았지. 루이보스는 요즘 날씨가 더워서 차는 잘 안 마시게 돼. 오늘 바카스 아메리카노 거기다가 이제 홍삼까지. 근데 아시죠? 마우스에 모니터 던지면은 자괴감과 함께 그게 극복이 돼요. 그 감정이 없어져. 왜냐면 와 내가 이렇게 쓰레기 같은 짓까지 하면서 스트레스 받아야 되나. 와 진짜
쓰레기 악마 같다 웃는 거 보면 그렇죠. 저 스트리머 누구야? 인간인가? 못생긴 건 아닌 것 같은데 못생겨 보이나요? 봐줄만한데 일단 스페셜 지금 불리하기 때문에 요거 한번 전차 바이킹 찌르러 갑니다. 이거 김도욱 알고 있나요? 오, 일단 자리 안 좋아요. 잠깐만 이거 너무 간만에 나오다 보니까 요즘은 이 바이킹 전차 짜내기 잘 안 가잖아요. 그래서 어, 내 사이클 물었다. 고치고요 끝까지. 아오. 잠깐만요, 김도욱 자리를 너무 쉽게 내주는데 이거? 한 1, 2년 전만 해도 태태전에 이런 양상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정말 많이 나왔어요. 아, 이거 난리 났는데요. 이거 확 뚫어야 돼요. 자극제 되면은 해병 착 펼쳐서 건설로봇과 함께 확 뚫으면은 막기만 막으면 이깁니다. 지금 차이가 어마어마해요. 이 러쉬 때문에 지금 스페셜은 업그레이드 뭐 자극제 다 포기했습니다. 막으면 이겨. 막으면 시야 없어서 지금 사령부 안 때리고요. 1, 2렙까지 기다리나요? 계속 고치면서 바이킹. 이 스페셜은 지금 스케르타스 한번 때리고 바이킹 내려앉아야 돼요. 뚫으려고. 어, 근데 저거 어떻게 하냐? 어, 저거 봤어요. 어, 어, 지금 전차도 닿는데 전차 잡혔어요. 어, 아, 잠깐만요. 사령부도 안 뛰었고 이거. 근데 김도욱 사령부 하나 더 있고요. 스페셜은 이제 올리고 있어서 막고 이거 다 먹으면은 제가 보기 여전히 김도욱이 괜찮지 않을까요? 업그레이드 1, 2업의 자극제 방패 차이는 크거든요. 아니 옛날에는 이런 찌르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요새는 태태전 2베이스 찌르기 잘 안 나오다 보니까 지금 김도욱 선수의 전차 배치나 대응이 좀 많이 아쉬워요. 화면에 스페셜은 오늘 김도욱을 상회하는 기본기를 보여주고 있고요. 한번 뚫어내면은 저는 사령부 3시 쪽에 대놓고 지으면서 지금 업그레이드 자극제 방패 체제 차이는 많이 나거든요. 갑니다. 뚫으러 가죠. 뚫기는 뚫을 건데 이러면은 제가 보기에는 김도욱 할만해요. 이거 사령부에 대놓고 지으면 됩니다. 저기 업그레이드 1, 2를 앞서고 있고요. 자극제 방패 다 돼있어서 물론 지금 이런 상황이 나오는 것 자체가 별로 안 좋죠. 빨리 대놓고 짓고 가야 돼요. 이거는 끝내려고 하는 판단은 별로 안 좋아 보이긴 하는데 지금 어차피 병력 차이가 좀 나기 때문에 한번 적극적으로 좀 해보는 김도욱 선수. 노노노 여보? I asked you why don't you bring the switch? Cause I'm not using it. Here. Here. You gave me. Charge it? 일단 김도욱 병력을 한 쿨 쉬고 멀티를 짓는 게 좋지 않나 싶었는데 김도욱은 좀 길게 볼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정면. 오, 스페셜이 했던 거를 갚아줍니다. 그래, 주건이 받건희 해보자. 야, 이거는 절대 못 들어요. 지금 김도욱이 전투방패 자극제 1, 2렙 다 돼있기 때문에 이건 못 뚫습니다. 건설로 동반해도 못 뚫어요. 조금 더 전진하나요? 좀 해도 될 것 같은데 스캐너 탐색이 없었는지 일단 뒤로 빠지는. 어, 바이킹 잡고요. 자리 잡아도 될 것 같지 않을까요? 일단은 뒤로 빠집니다. 제가 볼 때는 이제 사령부 지었고 센터 병력 훨씬 많고요. 무기고도 올리고 2업 찍어주면 여전히 김도욱이 좋아요.
여전히 지금 만약에 저기서 막 싸우다가 스캐너 탐색으로 시야 못 박히는데 상대방 전차가 내 전차 때리고 막 이러고 전차 따이고 막 저 라인이 무너지면서 병력도 잡히고 스페셜이 밖에 나오면은 지금 센터 주도권 잡은 거 다 내주는 거기 때문에 조금 안정적으로 풀어나갑니다. 2대0으로 밀리고 있다 보니까 좀 소극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2연 먼저 찍은 김도 세 번째 사령부 완성됐고 일꾼 붙여주고요. 전반적인 상황 다 좋죠. 해방선도 봤고요. 어, 이거 사령부 터질 수도 있어요. 위험해요. 위기의 상황에서 김도옥 선수 실수를 한번 했거든요. 아니 크랭크님 티어가 어떻게 되세요? 해방선 두 개 나오는데 어떻게 터졌는지네요. 방금 안 받아냈어요. 아 몰랐어요. 해방선 두 개를 못 봐가지고요. 근데 예전에 한번 밴당하신 건지 한 2시간 전에 아이디를 만들어서 다시 찾아오셨네요. 꺼져 새끼야. 이거 아이디 언제 만들고 다 나와 새끼야. 미친놈이야 그냥. 이런 것도 어그로 끌리면 안 돼. 그냥 밴하면 되는데 그치? 아직 정지훈님을 따라가려면 멀었어. 해방선 지금 스페셜 올인이죠? 넓게 퍼트려놓은 전차 해병 덮치고요. 김도옥의 왼쪽 해병들은 놀았는데 없어도 막는데요. 걔네들이 없어도 정면 뚫는 걸 막았습니다. 지지. 와 좋아요. 겨우 따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들어갑니다. 정오까지 대회 계속하면 좋겠네요. 아이, 감사합니다. 진범님 2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보면은 이게 채팅창을 보면은 보시면요 말을 되게 그럴듯하게 스타트 아는 척하는데 눌렀는데 뭐 아이디 만든지 2시간 전 이렇게 돼있으면은 100% 옛날에 그거예요. 밴당했거나 막 그래가지고 뭐 모바일로 IP 바꿔가지고 딴 아이디 들어와서 채팅치는 인간들이 있어요. 이게 딱 있어. 내가 트위치 방송한 지가 언젠데 스타투 되게 아는 척하면서 스타투 실력으로 나한테 지랄하는 인간들인데 아이디까지 안 만들어가지고 내 방송 들어와서 내 해설 못한다고 한다고. 없어요. 다 지랄병 거리는 인간들이 밴당해가지고 아이디 바꿔서 IP도 바꿔서 뭐 들어오거나 그런 거야. 일단은 지금 투가스 올리는 김도욱. 스페셜은 사신 더블이죠. 예, 밴당하면 IP 안 바꾸면은 채팅창 안 보여요. 접근이 안 됩니다. 크랭크 방송 8개월 본 유비는 옵니다. 66크크루크크.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야, 뭐 팔로우는 안 한 사람들도 있어요. 실제로 구독을 몇 개월 정도 하셨는데 팔로우 안 돼 있어서 팔로우 전용 채팅인데 채팅을 못 하네요라고 뭐 그 게시판 올려 주신 분도 있어서. 옛날엔 조금 그랬는데 이젠 경기 잘 보는데 이럴 때 훅 들어와서 좀 아프게 하지 마세요. 그냥 가만히. 아 아프다. 아 나는 근데 옛날이랑 지금이랑 차이는 모르겠는데 옛날도 못했으면 지금도 못하는 거고 지금 그럼 막 모르겠다. 아무튼 본인의 생각이 그런 거면은 이제 존중하고요. 찌르기 데뷔하는 스페셜. 김도욱은 상대방 사신을 못 때렸지만 건설로 가서 빨리 줄였어요.
하지만 이러면 김도 도망가야 되지 않나요? 어, 김도욱이 먼저 맞았는데? 어? 어, 김도욱! 와이! 추가 사신이 오기 때문에? 추사가 오기 때문에, 추사? 추사가 오기 때문에. 근데 그래도 손해 아닌가? 저 사신은요, 패시브 스킬이 체력을 공짜로 가득 채워줍니다. 저 안 보였나봐요. 명백히 실수죠, 저거는. 우려선 화차 드랍 준비하고 있는 스페셜. 사시는 저그예요. 왜 피가 차요? 저그 예, 그런 DNA를 어떻게 뭐 이용을 하지 않았나. 사신 또 잡았고요. 이러면 지금 사신 두 기가 거의 아무것도 못 하고 그냥 백백인데, 초반에 백백이면은 가격대가 좀 있는 거죠. 근데 염차 4기나 뽑았다는 거를 이제 김도수도 봤기 때문에 염차 드랍 생각을 해야 됩니다. 봅시다. 해병 2기 시야 확보는 해놨거든요. 정면으로 찔러주면서 가는 스페셜 반응 한게 좋았고요. 일벌리 점사, 일벌리 아니죠. 거슬로봇. 수비 공격 둘 다 괜찮았던 것 같아요. 오우. 수비 공격 둘 다 괜찮았는데 이렇게 되면은 둘 다 괜찮으면 뭐냐? 초반에 이득분 스페셜이 여전히 좋죠. 스페셜이 사신 더블도 했고 상대방이 사신 두 개 공짜도 먹었고. 지금 일꾼 숫자 앞서 나가면서 트리플 먼저 올라갑니다. 아니 노동자가 벌레라뇨. 무슨 말씀하시는 거야. 나는 좀 그런 게 있어. 이번에 또 그 물론 좋은 뜻으로 한 건데 그 주변 지인 중에서 이거 말했었다. 야 제꺼야 그래도 넌 집에서 인터넷 방송하니까 사람들 갇혀서 이제 인터넷 방송 못하니까 괜찮겠다 이런데. 아니 생각을 해봐. 이거 계속 이렇게 되면은 사람들 이제 월급이나 생계에 이제 가격 돈이 떨어지고 하면은 시청자분들이 보내주는 돈 갖고 생활을 하는 사람인데 나도 나중에 큰일 나지. 난 그런 노동자 생각 노동자 얘기라니까 그 생각이 드네. 인터넷 방송이라고 평생 잘 먹고 잘 살 수 있겠어. 돈통이라니. 에이 내가 인터넷 아니 돈통이라니. 아니 뭐 말을. 와 진짜 무섭다. 돈통이라니. 와 진짜 엄청난 분들이다. 어 이거 금도 역전하려고 들어갔는데 스페셜이 오히려 먼저 나가서 잘 싸워주는 그런 감각적인 감각, 느낌적인 느낌. 아 지금 김도욱 밤가 잡혔고요. 전차 내줬고요. 스페셜은 밤가 살렸고요. 전차 살렸어요. 역전이 불가능해지는데요. 스페셜은 방금 전 세트에서 본인이 불리할 때 어떻게 풀어나갔습니까? 김도욱이 했던 거였어요. 그래도 김도욱이 사령부 지으면서 천천히 따라갔기 때문에 막히더라도 어떻게 따라갈 수 있는 발판은 존재합니다. 아까 스페셜은 사령부 자극제 다 포기하고 갔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스페셜이 많이 유리합니다. 어 바이킹 쫓아간다. 우려선 우려선 쫓아간다. 우려선 쫓아간다. 우선 산 것 같죠? 예, 스페셜 하는 거 보니까 잘해요. 태태죠. 그럼 윤영서는 뭐죠? 윤영서 대단한데요. 이런 윤영서를 윤영서가 스페셜을 셧아웃 시키지 않았나.
대단하네. 1요선 김도옥 들어가면서 정면 진군까지 반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지금 유일한 기회입니다. 지금 일꾼 수차가 14기나 나기 때문에 14기면 한 베이스 차이거든요. 지금 진출한 병력들로 이득을 봐야 돼요. 봅시다. 갑니다. 김도옥 병력 보여줘. 아, 오히려 사이클론만 먹혔네요. 업그레이드 차이도 나고요. 움직임으로 따라가야 되는데 김도우보다 스페셜이 움직임이 더 좋습니다. 쫓아가는데요. 쫓아가는데요. 전차 뒤쪽에 하나 배치되어 있어서 이건 맞으면서도 가도 되죠. 그렇죠. 그래도 오, 생각보다 잘 버텼습니다. 생각보다. 하지만 바이킹 내려앉으면 어떻게 되죠? 바 이 킹. 야, 김도욱이 스페셜한테 3대1 당하겠네요. 스페셜 잘합니다. 잘합니다. 와, 대단하다. 지금 GSL 8강 올라간 김도욱을 3대1로 잡아주면서 승자조 3라운드로 진출하는 스페셜 선수. 오늘은 그렇네요. 외국 테란들은 다 이겼습니다. 외국인 테란들은 다 이기고, 진 테란 누구냐? 이신영, 전태양. 한국 테란 두 명 빼고, 유서말, 클렘, 스페셜은 다 이겼어요. 야, 이제 외국 테란이 약하다고 하기에는, 물론 스페셜은 외국 테란으로 분류되기가 좀 힘들었어요. 혼자 부동의 원탑이었기 때문에. 근데, 잘하네요.